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송승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및 e-learning 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한 구루미를 모시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기술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루미 이랑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랑혁 대표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B2B 실시간 화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개발 구축한 애저 사례를 발표하게 될 구루미 대표 이랑혁입니다. 저는 저희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파란 구루미 아저씨로 알려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머리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구루미 소개, 그리고 구루미가 경험한 애저의 장점, 그리고 구루미 활용 사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루미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WebRTC 기반의 실시간 화상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2015년 9월에 만든 회사인데 2년에서 한 3년 정도는 연구 개발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돼서 저희가 그 구루미 캠스터디라고 해서 동부하는 플랫폼을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정도에는 저희가 구루미 비즈 플랫폼이라고 해서 화상회의나 화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오픈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되게 작년에 성장을 드라마틱하게 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화상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기본적으로 화상회의나 화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화상 회의 같은 경우에는 100명까지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만 명 이상이 컨퍼런스 형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컨퍼런스나 기타 비대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의 시그니처이기도 하는데 구루미 캠스터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루미 캠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뭔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분들이 정말 공부하는 모습만 송출을 합니다. 거의 뭐 손만 보이고 책만 보이죠? 그러면 그리고 아마 이 화면의 우측 상단에 보면은 공부하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무슨 공부를 하는지를 서로 공유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구루미 캠스터디 서비스입니다. 화상회의 서비스는 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그 YTN에서 촬영한 건데요. 저희가 캠스터디 사용자들을 위해서 뭔가 공부하다가 잠깐씩 몸을 풀 수 있는 이제 스트레칭 서비스, 그러니까 홈트레이닝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까 해가지고 왓썸가이즈라는 회사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미디어 공유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어떤 컨텐츠를 공유할지를 같이 뭐 먼저 논의를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의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회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 회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고수준의 전문 인력이나 그리고 풍부한 고객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인프라가 기반이 돼야 되는 서비스가 이런 회의 서비스입니다. 고수준의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은 보통 영상 음성 고급 개발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 음성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문가들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게 이런 화상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빠르게 스케일링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유가 실시간 화상 서비스 자체가 정말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대역폭 자체도 순간적으로 수십 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 자체가 되게 빠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예, 풍부한 고객 경험. 그 이유는 화상 서비스를 경험하는 사용자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용자들의 수준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단말 자체도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말들에 대한 대응이나 그리고 사용자들의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풍부한 고객 경험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자체가 쉬워 보이지만 정말 많은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고품질의 화상, 그러니까 영상 음성 품질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면 공유나 프로그램 공유뿐만 아니라 동영상 공유까지 다양한 컨텐츠 공유하는 기술, 그리고 화이트보드나 판서, 뭐 문자 채팅, 장치 관리, 사용자 관리 같이 다양한 부가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 특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 출제나 설문조사, 그리고 뭐 출석부나 질의응답,
뭐 학습자 태도 분석해서 보여주고 하는 이런 기능들까지 제공하다 보니까 정말 전문적인 인력들이 총력을 다 해야지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화상 서비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 안전한 데이터 공유인데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뭐 고위직 임원부터 해서 뭐 국가 고위직까지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자체가 정말 암호화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그 밖으로 새내갈 수 없도록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이런 화상 서비스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API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API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이런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말 고수준의 인력들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애저를 활용한 구름이 화상 플랫폼 구성도인데요. 저희는 웹 부분하고 미디어 서버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웹에서는 사용자들 접속을 받고 있고 그리고 화면 공유나 아니면은 문서 공유, 콘텐츠 공유 그리고 사용자 관리까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서버 부분은 영상 음성 처리라는 부분인데요. 이곳에서 거의 모든 영상 처리를 다 하고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자체가 일어나는 곳이 이 미디어 서버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특별하게 이 Azure 클라우드 자체가 IDC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IDC에 있는 미디어 서버도 연동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미디어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요. Azure 서비스를 지금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 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구름이 서비스를 Azure 상에서 운영해 보시면서 그 느끼신 Azure 서비스의 네.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zure를 체험하면서 느꼈던 장점은 우선은 빠르고 유연하게 오토 스케일링이 된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이제 타사를 쓸 경우에는 늦으면 거의 15초까지 이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세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Azure 같은 경우에는 뭐 10초 이내, 지금 10초 이내 뭐 빠르면 5초 정도였거든요. 그 안에 모든 미디어 서버가 구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한테 되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빠른 기술 지원.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연락드리면 언제나 저희한테 이런 기술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많은 그 레퍼런스나 아니면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애저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고객들을 만나기가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고객이 저 작은 스타트업을 신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MS에서 고객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거래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됐고요. 작년에 저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애저 서비스의 장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매 분기마다 새로운 기술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스타트업 운영자분들은 아래 지금 URL이 나올 겁니다. 그 URL을 통해서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2월에 그 회사 사정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사실 서버 비용을 클라우드 서버 비용을 낼 수 없을 정도까지 자금이 안 좋았었는데 그때 이 스타트업 프로그램에서 제공해 주신 크레딧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레딧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크레딧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뭔가 이 투자사하고 미팅할 때 당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유치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꼭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름이를 잘 활용하고 계신 고객사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례인데요.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은 연극인데 저희가 연극 연습을 이 애저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비대면 면접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면접이 안 되니까 저렇게 비대면 면접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은 연말에 송년회를 구름이로 랜선 회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름이를 활용하는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극이 실제
연극을 하는 사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사실 그 보통 연극은 극장 안에서 이제 그 배우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 연극을 보게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극 연습할 때부터 대본 자체를 아예 이 화상용으로 연극 대본을 바꿔보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한 화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 한 명이 뭔가 이 연극을 할 때는 화면 하나로 하게 되고 그리고 배우 두 명이 나타나게 되면은 화면 자체를 두 개로 바꾸고 하면서 이런 그 대본 자체를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잘 보시면 화면이 두 개였을 때 서로 시선이 있어요. 시선을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사실 화상 서비스는 앞에 있는 이 카메라만 보게 되고 있는데 아예 대본 자체에서 카메라를 보지 않고 뭐 왼쪽에 있는 누구를 본다. 뭐 돼지 여기는 돼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돼지를 본다 하는 것 같이 대본 자체를 바꿔서 이런 화상 연극을 한 사례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희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뭐 그 자주 회식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처럼 하는 회식이 없다 보니까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저희 그냥 구름이를 가지고 랜선을 회식을 했던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구름이가 또 활용된 게 이 초중고 수업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집체 교육까지 다양하게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했을 때 쌍방향 교육 서비스, 그러니까 온라인 계약 자체를 구름이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저희 학원 고객분들이 구름이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계시고 경희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개학식이나 졸업식 자체를 구름이로 하는 사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바로 이 컨퍼런스 시장입니다. 비대면 컨퍼런스 시장인데 이 온오프가 블렌디드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 되기도 하는 이런 사례입니다.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경우에는 세계 지식 포럼 자체를 이제 구름이를 가지고 했던 사례고요. 뭐 구글의 존 헤네시 그 회장님이 뭐 구름이를 통해서 이런 좌담 같은 거에 참여를 하시기도 했고 뒤에 보면은 스크린에 그 참여자분들이 다 보이죠.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컨퍼런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중간에는 미스트롯2에서 저희가 갈라쇼를 또 구름이로 했어요. 그래서 뒤에 뭐 중간에 영상을 보면은 집에서 다 관람을 하시는 모습이 다 보이죠. 그리고 축구단의 이런 뭐 이벤트까지도 구름이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 행사 장면인데요. 행사 장면을 잘 보시면 이 앞부분, 네, 마우스를 좀 쓰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 모니터가 있는데 이 모니터 안에 집에 있는 관객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은 뭐 조그마한 영상이 보이는데 이게 영상 믹서입니다. 그래서 영상 믹서에서 관객분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 뒤에 있는 스크린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네, 이런 사례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엔 저희가 그 API를 이용해서 다양한 그 회사들이 자사의 서비스에 저희 구름이 서비스를 연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KT 같은 경우에도 애저하고 연동을 해서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잔디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아 넘버원 메신저, 업무용 메신저인데 구름이를 통해서 화상 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간대치동이라고 ST 유니타스의 이런 이 서비스는 아예 API를 이용해서 구름이 UI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가 그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구성도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전체 그 애저 서비스 구성도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용자는 세부류입니다. 보통 프리 사용자, 그리고 요금을 내는 사용자, 그리고 기업 특수한 기업 고객 이렇게 세 부류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유료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부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요금을 내는 사용자들은 그냥 저희 프리미엄 고객을 위한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한 고객들을 위한 프라이빗한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그
프라이빗한 클라우드를 별도로 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사실 요즘 고객들이 뭐 SaaS에 익숙해져 있다고 하지만 자사의 그 정보에 대한 보안이나 또는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이 다수가 붙는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빗한 클라우드를 구성해가지고 그 이 화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구름이 소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미 구름이는 10대 뭐 저희 10개 대기업사 그리고 약 600개가 넘는 고객사를 이미 갖고 계신 걸로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 여러분들께서도 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또는 e-learning 플랫폼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구름이에 연락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구름이의 이랑혁 대표님과 그리고 또 더불어 애저 에브리웨어를 시청해 주시는 이 구름이 세션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달드립니다. 고맙습니다.